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강철비투 정상회담 카카오 페이지 라이브 채팅 위기 탈출 넘버원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안방 1열에서 다 박수 쳐주고 계시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화 강철비투 정상회담은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의 쿠데타로 새 정상이 북핵 잠수함에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이 강철비2 정상회담은 강철비의 상호 보완적 속편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 것은 물론이고요. 뭐 포스터, 예고편 공개할 때마다 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자, 오늘 카카오 페이지 라이브 채팅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어 했던 이분들, 믿고 보는 조합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 곽도원 씨, 유연석 씨, 그리고 양우석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 속의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풍성하고 재밌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카오 페이지 라이브 채팅 생중계로 보고 계시죠? 이 생중계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카카오 페이지 앱, 그리고 다음 앱, 카카오 TV, 카카오 샵탭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요. 지금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네요.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분들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의 주역 분들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 곽도원 씨, 유연석 씨, 그리고 양우석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지금 이네 분을 딱 모셨는데 무대가 진짜 꽉 차는 느낌이고 지금 카카오 페이지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댓글 속도가 정말 빨라졌거든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성 씨부터. 네, 강철비2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제 역할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곽도원 씨. 예, 네, 저는 호위 청국장 역할을 맡은 곽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현석 씨. 네, 전 부위원장 조선사 역할을 맡은 유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연출 맡은 양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져요. 네 분이 화면에 잡히자마자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라는 댓글, 파란 하늘님께서. 자, 그리고 잘생김, 디귿디귿님. 그리고 지금 경희님이 하트를 보내고 계시고요. 주성용 씨가 우성짱, 너무 잘생겼어요. 아시는 분이에요, 성용 씨? 성용 씨는 모르고요. 제가 잘생긴 건 알아요. 어머나, 시작부터 이렇게 나올 겁니까? 아니, 뭐, 변함없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자. 유연석 멋지다 형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곽도원 씨 지인들 뭐 합니까?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호위 마다 청국장.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뭐 하세요? 호위 청국장 잘생겼다고 하하님께서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하하하. 자, 오늘 영화가 언론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처음 보신 분도 계세요. 유한석 씨 오늘 처음 보셨죠? 네, 저도 기자님 시작할 때 그때 같이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어떨지 참 걱정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재밌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여러 또 마지막에 감정이죠. 가슴이 벅차지기까지 한 그런 네, 영화였어요. 뜨거워지는 네.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곽도원 씨도 오늘 혹시 처음 보셨나요? 예, 저도 오늘 처음 봤고요. 너무 어떠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완성도도 높은 것 같고 마지막에 관객분들에게 네, 한경재 대통령이 관객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때 이제 관객분들이 영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으시면 SNS의 창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뜨거워질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영화를 보기 전에도 이미 뜨겁거든요. 지금 민기 아버님께서 그 웹툰을 찍고 나왔다고
지금 세 분이 지금 너무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 웹툰을 찍고 나온 배우들 강력 추천입니다 하셨네요. 정우성 씨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보이셔서 지금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정우성 눈물. 아니 눈물까지는 안 보였고요. 저는 오늘 영화 두 번째 본 거였거든요. 이제 기자 저기 기술 시사 때 한번 스태프들과 같이 보고 오늘 보는데 오늘 유난히 그 한경재 대통령의 감정에 다시 몰입이 됐는지 영화 끝나고 기자 간담회를 하러 갔는데 이 먹먹함 때문에 이렇게 뭐 말을 잃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정우성 씨의 그 진심,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두 번 보고 싶다. 네. 세 번 보고 싶다라는 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언론의 영화가 공개가 되고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난리가 났네요. 지적이고 풍자적이고 화끈하다. 시네21의 이주연 기자님. 논쟁이 불을 당기는 거대한 이야기를 야심과 직설로 힘있게 펼쳐낸다. 이동진 평론가님. 그리고 한반도 운명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잠수함 스릴러의 짜릿한 긴장감 마이데일리의 곽명동 기자님 묵직한 메시지와 여련이 빛나는 영리한 속편 조이뉴스 24의 박진영 기자님 강철비2 장르적 재미 깊이 다 잡다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님 등등 저희가 다 가져오질 못했는데 감독님 어떠십니까? 지금 리뷰들 반응이 뜨거운데 뿌듯합니다. 그렇다면 감독님이 지금 뿌듯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자분들도 뿌듯한 마음에 뿌듯하다고 이제 농담처럼 말했는데 사실 사실 지금 영화 산업이 조금 약간 엄살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어서 그렇죠. 다들 노심초사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리뷰들을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지금 사실 리뷰를 쓰시는 기자님들도 좀 뿌듯함을 가지고 이제 쓰셨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요. 어떤 영화인지. 사실 부제가 정상회담이라는 부제가 붙었거든요. 어떤 영화입니까? 감독님. 뭐 실제로 이제 세 정상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시다가 아주 깊고 진한 회의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잠수함에 세 분이 갇히셔서 이제 잠수함 그것도 좁은 함장실에 남자 셋이 무릎을 맞대고 앉으셔서 네. 때로는 호위총국장님까지 우르르 들고 들어와서 이제 무릎 좁힐 공간조차도 안 남은 곳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뭐 사실상 저희가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거에서 가끔씩 이제 현실을 보면 이제 성명 발표하는 거나 뭐지 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상력으로 그 뒤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번 이제 해봤고 이 배우분들 배우님들의 도움 덕분에. 좋은 작품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아마 좋게 봐주신 거 아닐지요. 아니 지금 실제로 조윤희님이 영화를 보셨나 봐요. 강철비도 숨죽이면서 봤었는데 강철비를 보셨군요. 남과 북 역할 바뀐 게 신의 한 수인 듯하네요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영화 홍보 문구에 이런 문구 많잖아요. 숨죽이는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긴장감. 근데 진짜 그래요. 이 영화는 숨을 쉴 수 없는 긴장감을 실제로 보여주는 예, 그런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매 작품마다 정말 동시대성을 가진 쉽지 않은 소재를 영화에 담아내시는데 우리 양우석 감독님의 새로운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금 너무 기대한다고 빨리 보고 싶어요. 29일, 29일 계속 올려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도전을 마다하지 않은 그 캐릭터들 어떤 캐릭터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정상급 능력치 전격 분석. 자, 각각 정상급인데요. 이분들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북의 쿠데타 주동자죠. 호위총국장 그리고 북위원장 미국 대통령까지 지금부터 이 캐릭터들의 매력과 능력치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판넬이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먼저 정우성 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한경재, 직업 대한민국 대통령. 지금 빵 터지셨어요. 능력치가 평화의지 맥스예요. 잘생김 맥스예요. 일단 평화의지와 잘생김이 거의 동급이고요. 지금 중재력 뛰어나고 인내력도 꽤 대단한데 가정적입니다. 굉장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한경재 대통령이 그렇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 가정적이라는 거는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정상회담이 있고 그 지도자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권위적인 모습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하면은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렇게 모든 사고를 하고 모든 고민을 풀어가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이기 때문에 이제 한경재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가족의 모습도 이렇게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인간적인지가 네. 가족과의 모습에서 또 드러나는데 그 예고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입니다. 굉장히 긴박하면서도 무언가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그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이끌어가는 그 대통령의 모습이 느껴졌었는데 중재력, 평화의지, 인내력 지금 다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한경재 어떤 인물입니까? 외로운 네. 이 중재라는 게 그리고 당사자이면서도 중재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외로움 그래서 한숨도 많이 쉬고 그렇죠. 말도 아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근데 이제 워낙 역할이니까. 네, 그 밀폐된 아주 비좁은 어떤 잠수함 안에서 촬영할 때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외로웠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 김현희님이 남북의 지도자는 얼굴로 되는 건가요? 라고 지금 댓글 올려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능력도 있겠죠. 지금 여기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요. 지금 네, 네.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연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촬영 중에 정우성 씨께서 감독님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역을 주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죠. 처음 시나리오를 제안 받고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그랬는데 너무 이제 기획 의도나 그리고 좀 약간 참신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철비 시리즈인데 캐릭터의 연장도 아니고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도 똑똑한 기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현실적인 어떤 한반도의 상황 그리고 국제 정치 안에서의 한반도의 입장 대통령 그 반도 안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질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영화를 온전히 영화로 보지 않고 어떤 또 정치적 이해로 늘 이렇게 제3의 시선으로 이렇게 영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용하려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잘 만들어서 관객과 온전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선이 개입되기에는 너무나도 또 좋은 배우잖아요. 그런 시선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왜 가시려고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감독님께서 분명한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우성 씨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잘생김? 저기요, 마이크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예. 잘생김 여기 맥스요, 이미. 예? 네, 지친다고 지금 꽉 터지고. 자, 감독님. 일단은 뭐 남북의 어쨌든 진영을 한번 싹 바꿔서. 강철비 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실제 현실로 보면 강철비 원은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한테 결정권을 일단 한번 올곧하게 갖는 상황이 한번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일한 상황을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북의 지도자를 손아귀에 쥐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 건데 강철비 2는 이제 아마 상호보완적 속편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현실은 좀 직구인 진짜로 대한민국 혹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북은 사실상 뭘 할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분단을 우리가 안 했잖아요. 이제 분단 체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을 한 쪽과 같이 풀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걸 이제 가장 대응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진영을 싹 바꾸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보시는 분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잠수함 함장님 목소리로 조우진 씨도 나오세요. 아, 조우진 씨요? 예, 예. 영화 보셨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북에 계셨던 분이 남 역할을 하고 계시고 남에 계셨던 분들이 북에 가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조우진 씨가 또 특별 목소리 출연을.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북한 사람을 잘생긴 사람을 뽑았냐고 사상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의심도 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전혀 사상에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제 이분을 쓰겠다 하면서 이제 제 사상 검증도 이제 끝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맞서겠다. 예. 자, 남북 한번 아이 컨택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제 외모가 사상 검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외모였군요. 자, 아니 진짜 왜냐면 너무 지금 두 분이 그냥 길을 가다가도 쳐다보는데 그런 외모들인데 각국에 지금 그렇죠? 자, 한번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 3초간 아이 컨택을 한번. 아이 컨택이라기보다 어색할 수 있으니까 분할하면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자, 누구와? 네, 우리 유연석 씨와 정우성 씨 분할하면 두 분이 한번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먼저 우리 유연석 씨부터 어떠세요? 떨려요. 떨린다. 정우성 씨?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 예, 자, 좋습니다. 자, 나라 정세를 사실 돌보느라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요. 이 좀 전에 이제 가정적인 모습, 가정적 수치 굉장히 높거든요. 정우성 씨 한 대통령은 어떤 남편이자 어떤 아빠예요? 아내를 되게 존중하고 친구처럼 생각하는 남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에 늘 머물러 있는 그런 관계. 어떤 내가 직업이 누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뭔가 아내 위에 서려고 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냥 그 여자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고 또 딸에게는 그냥 털털한 그냥 아버지 그런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딸에게 약간 돈을 뜯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던데요. 아니요. 이게 제가 적어도 한 5천 원이나 만 원은 평소에 주는 한 대통령인 것 같은데 마침 지갑이 없어서 그 앞에 그 아니 왜냐면 꼭 용돈 받아야 될 때 지갑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꼭 줄 지갑 두 개거나 긴 지갑 하나씩 갖고 지갑이 다니고 지갑이 없더라고요. 예, 마침 그랬던 거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어요. 좋습니다. 이건 이제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해결이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존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국민에게까지 그렇게 함께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뻗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우성 씨 때문에 많이 피곤하다고 하시는 그 다음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원 씨입니다. 이름 박진우, 직업 북한의 호위 총국장. 자, 신념과 혈맹 중국 사랑이 맥스입니다. 실행력도 꽤 뛰어나요. 충성심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카리스마가 조금, 예, 꽤 많은 편입니다. 자, 우리 호위 총국장 곽도원 씨, 이번에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맨 처음 감독님하고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저 신념 부분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야? 여기 있습니다. 아, 그거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예, 예. 이따가 갈 때 가져가세요. 제가 뒤에다가 사인을 아니에요, 해드릴게요. 넣어두세요. 네. 저 신념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북한의 위원장 역할 한 연석 씨하고 저하고 대사가 마치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에 대한 론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실행력 좋죠. 그리고 이제 저 실행을 하게 되는 호위총국장 박진우는 다른 방식으로 북조선 인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백을 구고 있는 북조선 인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구태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충성심이 세 개나 되네요. 세 개까지. 아, 세 개 나라고 되네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상해서 열 개 네. 중에? 네. 네. 충성심은 제로 같고요. 네. 그리고 카리스마 부분도 있어서 예, 사상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랐을 텐데 예, 그걸 이제 구태타를 일으켜서 저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예,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본인만의 신념이 굉장히 뚜렷한 분이고 지금 이제 캐릭터에 대한 소개를 아주 자세히 해주셨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강철비 1, 2 각각 이제 다른 역할 맡으셨는데 3 예. 하면 어떤 역할 맡고 싶으신지? 좀 파도 역할 하고 싶어요. 와 파도가 너무 열정적이고 생생하게 CG로 야 파도 어마무지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또 다른 역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모여서 카카오 라이브 이거 하기 전에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봤던 질문이 파도가 어디 소스를 바다에 가서 찍은 거냐? 아니면 CG냐 어디 100% CG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리얼하게 네 파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강철비 3에서는 파도 역할 하겠다. 네, 네 충격 고백이고요. 네. 정성 씨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갑자기 그쪽으로 가면은 나는 강철비 역할을 이쪽은 비 예 여기는 비 노리고 있고 지금 파도 색깔을 또 입고 오셨어요 마침. 다음 역할 노리는 거죠. 지금 여진리님께서 곽돈 배우님 북한 미남 대표 계보를 이어주셔서 너무 좋다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전에 누구 계시죠? 현빈 씨 계시고요. 현빈 씨 계시고 공유 씨 계시고, 공유 씨 계시고 강동원 씨 계시고요. 강동원 씨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곽도원 씨 계시고요. 곽도원 씨 계시고 정우성 씨. 예. 강철비 1에서 그리고 강철비 2에서 또 이제 곽도원 씨 계시고요. 그 계보를 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파도 역할 잘하겠습니다. 네, 도원님이 파도 역할 정말 잘하실 것 같다고. 자, 이번에는 이제 곽도원 씨의 캐릭터가 한반도의 평화를 사실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철비와는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강철비 1과는 무엇보다 이제 남북 진영이 바뀌어서 북한 말을 굉장히 익숙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영화 현장에서도 즉 하다가 이제 모르는 대사거나 뭐 잠깐 느낌이 다를 땐 영상 통화나 이걸 하면서 현장에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북한 사투리도 완벽했지만 중국어 실력에 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봐, 정시. 저희 중앙 안짜 웨이디오. 중국에 야 지지했다 놀리 라이프 오마. 민박, 지시 라이다 저 제주와 예자 시연이 시시. 사장 두 개, 군만두 하나, 뭐, 팔보채. 군만두는 원래 서비스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탕수육은 찍먹 이런 얘기죠. 아 찍먹 좋아하세요? 네, 찍먹 좋아합니다. 부먹 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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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석 씨? 좀 부먹인가봐요. 갑자기 아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역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비와 파도 기대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다음 영화 강철비 3는 자연 다큐멘터리냐고. 시적이네요. 비와 파도 이런. 비와 파도. 잠깐만 이렇게 되면 잠깐만 유연석 씨를 안 여쭤봤어요. 전 번개 가겠습니다. 번개 난리 났네요. 비와 파도 번개. 네. 감독님 어떻습니까? 지금 다 캐스팅이 됐는데. 훌륭하네요. 구름을 어디 가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름만 네. 구하면 된다. 조우진 씨 준비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만 나왔으니까 꼭 구름 역할. 자, 이번에는 정말 예고편 공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눈을 의심하신 분이에요. 파격 변신의 예, 주인공입니다. 바로 조선사. 유현석 씨가 맡은 역할이죠. 직업 북위원장입니다. 해외 정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요. 맥스가 북한에 대한 고민, 영어 능력이 거의 엄청납니다. 맥스예요. 그리고 무스값이 상당히 들고요. 위기 감지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정확하게 표현이 됐고요. 예. 네, 저를 호위 총국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걸 감지를 못했으니 네 엄청나게 위기 감지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해외 정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그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북한에 대한 어떤 고민들 굉장히 많겠죠. 지금
뭐 벼랑끝 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조선사가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지금 뭐 인민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영어 능력이 맥스로 돼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정상 세 명이 모였을 때 유일하게 통역이 가능한 네 인물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무스값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무스값이 예, 거의 꽉 차 있는데 네. 이런 북한부... 스타일은 거의 처음 아니에요? 깐 연속? 깐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기도 한데 오늘도 더빈데 또 저렇게 예. 옆머리를 바짝 민 적이 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 말고는 예, 저런 헤어스타일은 저도 처음 시도해봤고 사실 헤어스타일도 작품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 헤어스타일도 북한 분들이 이제 옆머리를 저 지금처럼 이렇게 구레나룻을 이렇게 길게 그리는 스타일은 없더라고요. 그건 네 그건 좀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렇게 해봤습니다. 스카이 천사님이 아, 무스 바른 거였어요? 멋진 바른 줄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 아무래도 영어 능력이 굉장히 맥스로 가다 보니까 그 유연석 씨에 대한 댓글은 영어 댓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유연생님께서 어머 유연석이 위원장이라니 영 and handsome 아, 어리고 잘생겼다. 가장 어립니다. 영 앤 핸섬 예 정상 유연... 중에 가장 네 그렇죠 어립니다. 지금 사실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유연석 씨의 또 영어 실력이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오 예고편은 많이 안 나서 why not why not yeah. I'm tired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why not 뭐. what's 조선사 like 아 조선사 like You can. Why not? 당장에 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이번에 네, 극장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 Why not을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해요.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Why not? 예,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도 지금 5학년인데 예고편 보고 나서 내가 숙제했어. Why not? 아 진짜요? 네. 예. 그 Why not 때문에 지금 애들이 죄다 따라하고 있어요.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노란 형광팬님이 영어 능력 보러 가야겠다 하셨는데 절대 후회 안 하세요. 지금 Why Not은 뭐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정성 씨 그렇죠? 네. 예. 꼭 와서 확인해 보세요. 네. 그게 통역이 가능한 이제 언어를 구사할 다름이지 이렇게 뭐 굉장히 유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겸손의 말씀이에요. 굉장합니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썸. 특별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감독님 유연석 씨가 지킬 앤 하이드 중에 지킬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왜 그런지. 뭐 실제로 보면 이제 북이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뭐 화해로 갈 때는. 뭐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정말 좋은 분위기까지 갔었고 또 실제로 저희가 93년하고 뭐 2017년 같은 경우 전쟁 위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가다 뭐 전쟁 불사 또 불바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는 또 이 같은 사람 만나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도돌이표처럼 이제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이 번갈아서 보여졌는데 뭐 이 도저히 한 캐릭터에 담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영화상. 그래서 이제 지킬 박사 앤 하이드처럼 유연석 배우님한테 이제 지킬 박사처럼 이제 조선사라는 이름이 이제 조선의 주민들이죠. 예, 북에 살고 계신 이제 주민들의 바람은 당연히 평화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평화를 향한 염원이 좀 강력한 그런 이제 지도자로 그려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북의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시스템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감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세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 모습은 이제 우리 곽도원 배우님이 이제
처절하게 또 보여주시고 계셔서 예.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키는 하이드처럼 이렇게 나눠서 연기했는데 너무 두 분이 뭐 앙상블이 좋으셔서 예. 대단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유연석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외향적인 변화 지금 이제 보이시지만 외향적인 변화도 뛰어나고 거기에 북한 말에 영어에 그리고 완전히 연기 변신인데 그걸 사실 다 담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완벽히 해내는 모습 보고 감독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원래 뭐 세 분이 다 팬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유연석 배우님은 뭐 최근에 어찌됐든 굉장히 각광받는 작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아 조선사 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시면 참 어울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훨씬 그 기대 이상을 보여주셔서 뭐 그거 보시는 재미로 극장에 오셔서 영화를 보셔도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영어가 안 될 땐 조선사 스쿨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강철비 2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더 계시죠. 이 작품의 주역 중에 미국의 대통령 역을 맡은 스무트 역할을 맡은 예 나왔습니다. 앵거스 맥페이든 씨가 나왔습니다. 지금 능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잘못 본 거야. 겸손함은 비어있어요. 투명이요. 겸손함은 정말 1도 없고요. 사업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 업무 과시력이 더 뛰어납니다. 맥스예요. 그리고 먹방력이 맥스고요. 침착함은 하나, 한 칸 있네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침착함과 겸손함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앵거스 맥페이든의 그 영화를 한국 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캐스팅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거든요, 감독님. 뭐 앵거스 맥페이든은 뭐 예전에 브레이브하트에서 스코틀랜드 왕으로 나오셨었고 뭐 그 이퀄리브리움에서 이제 건가터의 최종 보스로도 나오셨고 뭐 익숙한 헐리우드 배우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고향은 스코틀랜드세요. 스코틀랜드. 예, 그리고 이제 로버트 브루스라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하셨던 역할을 또 이제 속편을 찍으셔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지금 거의 뭐 김구 선생님 플러스 이순신 플러스 세종대왕님 뭐 이런 인물로 이제 포장이 되는 것인가 봐요. 근데 묘하게 이제 이 에이전시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런 배역은 스코틀랜드 배우분들이 잘할 거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실제로 저도 강철비 언 때도 한번 겪어봤는데 자연환경도 좀 의외로 비슷하고 한국이 거기도 산이 많고 스코틀랜드도 또 이제 영국한테 이제 밑에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그 지역하고 이제 스코틀랜드도 꽤 오랫동안 툭탁거리면서 싸워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런 이게 의외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갈시받고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발전하면서 세계 무대에 나온 것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셨고 무엇보다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시나리오 보시자마자 하고 싶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가격이 특히 잘 내고 해주셔서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뭐 역사적 이해도니 뭐니 다 있어도 그게 안 맞으면 그렇죠. 예. 마지막에 사인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런티로 캐스팅한 거죠. 저기요. 네. 한경재 네. 대통령님. 예. 네. 어떻게 잘 맞았나요, 게런티가? 네, 아주 잘 맞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앵거스는 우리 시나리오를 너무 일단 그 진짜로 이렇게 시나리오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배우처럼 보였어요. 준비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한 그 호기심도 굉장히 컸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경험이 많다는 분이라서 그런지 빨리 이제 현장에 적응하고 그리고 저희와 소통도 그렇게 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통해서 이 현장에서 어떻게 임하느냐를 보고 배우들은 서로를 금방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를 빨리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호감과 존중이 빨리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소드 연기가 뭐 그 스무트 대통령이 방귀 뀌는 신이 있는데요. 진짜로 끼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한국까지 연기로. 한국에서의 식사가 편치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참 그래 물 바뀌고 음식 바뀌면 속이 편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조절 가능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조절 가능한 인간 같았어요. 아, 그 생리 현상까지 연기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네요.
그래서 아주 그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아 지금 뭐 댓글들이 방귀도 연기를 하는 분이다. 예. 그리고 역사 공부는 개런티 입금된 후에 해도 된다고 예예 예.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사실 말이죠. 저는 그래요. 이게 그냥 이렇게 트인 곳에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정이 쌓이는데 지금 핵 잠수함에서 정말 좁은 공간에서 함께 연기를 하다 보면 그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더 끈끈해졌을 것 같아요. 앵거스와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그 앵거스와 이제 유연석 배우가 저와 이렇게 계속해서 함장실에서 이렇게 티격태격 구강 액션을 하는 씬들이 많죠. 근데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갈등과 긴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 표현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또 신선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크마다 이렇게 또 리액션이 바뀔 수도 있고 액션도 바뀔 수도 있고. 근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연기를 할 때 그게 몇 번 테이크가 반복이 되면은 그런 어떤 긴장감과 신선한 어떤 텐션이 상실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게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무래도 해외 배우분과 촬영을 하다 보면 촬영 현장 분위기도 좀 달랐을 수 있는데요. 곽도원 씨, NG 내는 스타일도 좀 다른가요? 아니면 NG 낸 후의 반응 같은 게? 저분이요? 예, 우리 스무트 대통령. 스무트 대통령 NG 글쎄요. 저분은 할 때마다 테이크를 다른데 스스로 이제 또 준비가 많이 돼 계셨었고 근데 그것들이 NG라는 거는 감독님이 뭐께서 NG라고 말씀하시는 건 자기 스스로 NG라고 얘기하는 배우는 없거든요. 자기 연기를 하다가 멈추는 사람도 없을 터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자기 연기를 바꾸면서 생경감을 계속 집어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공간에서 연기할 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저분이 분장을 안 하세요. 아, 분장팀이 분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는 자기는 아예 연기할 때 분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여지껏 연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연기를 하면서 공연을 할 때든 촬영을 영화를 찍을 때든 자기는 분장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잡티라도 한다고 했지. 아, 나 잡티 괜찮다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분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모든 것 내추럴로. 예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스타일의 연기를 많이 보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놀라운 게 곽도원 씨와 연기를 했던 모든 상대 배우들이 매 테이크마다 곽도원 씨가 다른 연기를 보여줘서 놀라웠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러게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었겠네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통하기도 하면서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대화하는 씬 찍을 때는 우리가 얼핏 그 앵거스가 대사 끝나는 부분을 캐치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서로 누가 대사가 끝나는지 몰라가 서로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었어. 네. 전 얘 쟤 끝났냐? 이제 끝난 거야? 내 대사해도 되는 지금 게? 끝난 거야? 그리고 근데 그게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딱 맞아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무림의 고수들이. 예. 아니 이제 끝도 없이 말을 하더라고. 끝도 없이. 뭔 애드립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지. 캐릭터 자체가. 아니 원래 글을 좀 쓰신다고 하셨나요? 학습력이 있을까? 그렇게 수업 반복하는데 그걸 캐치를 못하네. 저 죄송한데 지금 다 각자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감독님 죄송한데 놓쳤어요. 뭐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연석 씨께서 물어보신 게 앵거스 맥베이 실제로 이제 극작도 하시지 않느냐고 물어보셔서 극작을, 예. 실제로 극작을 직접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셰익스피어 극에서 스코틀랜드가 자랑하는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시는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항상 이제 셰익스피어 극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고 셰익스피어 극식으로 대답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스무트 대사들을 좀 은유적으로 영어 대사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감독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열정도 많으시고. 네.
여러 가지로 놀랍네요, 진짜. 예, 스무트 역을 맡은 앵거스한테도, 맥페이든 씨한테도 놀랍고, 그리고 앵거스가 우리 배우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놀라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캐릭터를 완벽하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두 분님이 스무트 역에 진심이셨나 봐요 하셨네요. 우리 앵거스님이 맞아요, 맞아요. 스무트 역에 진심으로 임해. 그리고 작은 여우별님께서 조선사가 좀 통역 좀 해주지 그 끝났다라고 말 좀 해주지 그 제가 연기 중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끝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다 통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언어를 뛰어넘는 거죠. 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카카오 페이지 라이브 채팅 위기 탈출 넘버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목에 맞는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몸을 풀었다면 본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스피드 미션 Q&A 핵 잠수함에서 탈출하라. 여러분들은 지금 핵 잠수함에 납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곳은 잠수함입니다. 아 그래요? 아, 어둡지 않습니까? 아하. 자,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폭탄을 쏩니다. 저 귀여우네요, 폭탄이. 오고 있죠? 다 보이죠? 예예, 예. 저기서 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는데요. 물폭탄인가요? 자,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폭탄은 60초 후에 터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카카오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 질문을 빠르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직하고 위트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만 흐지부지하거나 끝을 안 낸 상태로 옆으로 돌리시면 그분이 지는 겁니다. 60초 후에 이 폭탄은 터질 거고요. 폭탄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터지게 되면 그분은 어마어마한 벌칙을 받게 되는 게임입니다. 네. 출사표 던져주시죠. 네.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님. 네. 지금 기분 또는 난 어떻게 임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진우님. 기필고 승리하겠습니다. 아하. 조선사님. 날래 시작하시라. 아니,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예. 예. 잠수함이라 그래. 납치됐잖니. 네가 했잖아. 아니 이게 예. 그 이렇게 순서대로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순서대로 넘겼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 이렇게요. 감독님 이렇게. 다음에 유연석 씨한테 다시 돌아오고 아, 정우성 씨 다음에 곽도원 씨한테 다시 예, 갑니다. 하십니다. 감독님 출사표 던져주시죠. 아, 저도 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아시면 되죠. 예, 지금 아셨습니다. 자. 절대 위를 잡으면 안 되고요. 풍선을 양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터집니다. 그래야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풍선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기필코 이 잠수함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핀을 뽑으면 시작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를 리허설까지 한 여자야. 자, 갑니다. 안전핀. 마이크 들고 어떻게 잡지? 저거로. 시작됐어. 네. 시작합니다. 정우성 씨. 외모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일 수 있었던 소감 뭡니까? 잘생김. 잘생김. 자, 곽도원 씨. 강철비투 정상회담에서 탐났던 다른 배역이 있다면 뭘까요? 파도요. 파도와 파도. 자, 유현석 씨. 영어, 북한말 중에 어떤 언어가 더 어려웠나요? 북한말. 북한말이 더 어려웠다. 감독님, 밀리터리 덕후 입장에서 솔직히 강철비투 정상회담 속의 잠수함 액션 만족스러우십니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유현석 씨한테 갑니다. 처음 북위원장으로 분장하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을 봤을 때 기분 다섯 글자로 말씀해 주시죠. 그럴싸했어요. 그럴싸했다. 자, 곽도원 씨, 양우석 감독님과 변호인부터 강철비, 강철비2까지 세 편을 작업하셨는데 처음과 지금 감독님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한 개도 없어. 자, 정우성 씨한테 다시 왔어요. 잠수함 세트, 진짜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똑같았어요. 생중계입니다. 자, 곽도원 씨 갑니다.
강철비의 곽철우 그리고 강철비 투 정상회담의 호위 총국장 어떤 역할이 연기할 때 더 좋았습니까? 호위 총국장. 호위 총국장. 자 유현석 씨. 미카. 어이구야. 안경이 스피치한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은근히 긴장이 된다니까요. 와 유현석 씨 괜찮습니까? 아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네요. 그렇죠. 슬픈 예감과 불길한 예감은. 아, 자, 오 좋습니다. 지금 안경의 습기가 찼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폭탄이 하나 더 오고 있는데요. 받으시겠는지 안 받으시겠는지 유연석 씨를 제외한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우성 씨 폭탄 하나 더 받으시겠어요? 네 받아야죠. 어 받는 어? 어? 아니 벌칙이 뭔데요? 벌칙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니,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품 이런 건 뭐예요? 이기면? 이기면은 축하드리죠. 아. 자 감독님 받으시겠습니까? 묶고 더블로 가죠. 아 묶고 더블로 가. 역시 양우석 갑니다. 유연석 씨에게 먼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또 걸리면 무슨 말씀이세요? 묶고 떠버리는데 유연석 씨가 걸리면 벌칙을 두 번 받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유연석 씨. 자, 안전핀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다시 갑니다. 갑니다. 일로. 자, 유연석 씨. 네. 자, 미스터 체어맨 조선사. Are you still tired? I'm a little bit tired. So you have a lot of time. I'm okay. I'm okay. Yeah. 자, 감독님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 누구였습니까? 연석 씨였습니다. 유연석 씨였다. 다시 봤습니다. 촬영장의 막내로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요? 아,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어요. 많이 사줬다, 선배님들이. 자, 곽도원 씨 강철비 투 정상회담에서 먹방 보여 주시나요? 곽도원 씨 먹방? 아, 구태타 이렇게 일하고 제가 바빠갖고요.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아, 먹을 시간이 없었다. 네. 자, 정우성 씨. 강철비 투 정상회담의 관람을 고민하는 지금 예비 관객들에게 결정적인 추천 멘트. 고민하지 마. 어, 고민하지 마. 자, 곽도원 씨. 정우성, 곽도원, 유연석, 양우석 감독의 조합. 10점 만점에 몇 점? 어, 1000점 만점에 1000점. 오! 나 또 걸린 거였어.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나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절대 터치가 또 없었다. 또 걸린 거였어. 자, 만약에 좋으면 유영석 씨가 더블로 가는 건데요. 그럴 뻔했네. 자, 이렇게 해서 오, 근데 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세요? 폭탄이 터지는데. 저요? 저도 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다고요? 네.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요. 전 진짜 지금 가장 놀라운 게 정우성 씨와 양우석 감독님 정말 미동도 없어요. 와 대단합니다. 두 분은 정말 네. 오도방정. 아니 이게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게 갔다가 저는 두 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갔다가 그러니까 끝에 있는 분은 그렇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역시 조선사 저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아, 구조예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확률이 높네. 따블이죠. 한번 갔다가 오갔다가 또 가서 또 세 번째. 그러니까 저희 걸리는 거였어요. 불공정합니다 이거. 그건 너도 똑같아. 둘 다 똑같은 위치라고. 아 저희가 그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리허설은 어떻게 했어? 네. 벌칙은 두 분이 이제 어뢰가 돼서 저쪽으로 발사되는 건가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뢰가 된다. 자. 벌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상상도 못한 벌칙일 겁니다. 두 분 지금부터 벌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정우성 씨와 양우석 감독님은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탈출을 못한 두 분은 우리 곽도원 씨와 유현석 씨는 벌칙자가 됐는데요. 간단합니다. 강철 B2 사행시 홍보를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B자도 어렵고 T자도 어려워요. 하지만 두 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벌칙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못 드려요. 바로 운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두 분 가위바위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곽도원 씨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강철 같은 체력과 정신으로 모든 스태프가 배우들이 모여서
사행시 뜻을 모르시는 건 이렇게 길게 하실 거예요. 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강철 B2. 원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B.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투. 두번 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강철 B2 사랑해 주세요. 곽도와. 야. 호의총 국장. 장국씨야. 이렇게 되면 유현석 씨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아니 이걸 어떻게 짓고, 왜냐면 본인이 걸릴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벌칙도 몰랐고요. 다 이제 이게 이미 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지죠. 예, 자 우당탕님이 동물의 그게 아니라요. 저기 화이팅 하시나요 하셨는데 유현석 씨 갑니다. 강. 강한 의지를 갖고 하시나요, 동무? 강! 강을 넘어서 좋아요. 철! 철책까지 넘었습니다. 오, 지금까지 완벽해요. 비! 비장한 각으로 투! 투벅투벅 걸어서 이것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많이 봐주세요. 비장한 각으로 투벅투벅 걸어온 유현석 씨입니다. 아, 두 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사행시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아, 지금 정우성 씨가 나도 사행시 좋아하는데 라는. 아니야. 게임 정말 잘 끝났다. 잘 끝났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고 계셨어요. 지금 예 북쪽에 두 분이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한번 가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게임은 게임이니까 여기서 끝을 낼까요? 아니면 쉽진 않죠. 지금 복화술록에서 우르르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비 2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생각하신 분이 누굴까요? 감독님이죠. 자 감독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묻고 더블로 간 보람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아니 묻고 더블을 외치신 분이니까 그 임기응변력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칠까요? 강! 강력하게 준비했습니다. 철! 철저하게도 준비했습니다. 와우! 비! 비밀스럽게도 준비했습니다. 투! 투머치하게 했나요? 어찌됐든 많이 두 번 봐주세요. 두 번 봐주세요! 투머치! 양우성! 투머치! 투머치여도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봐주세요. 좋습니다. 아, 박재영님이 형 잘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떤 형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다 잘해가지고 예 투벅투벅 걸어서 두 번 봐야겠어요 라고 지금 댓글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 정도의 센스이니 연기를 얼마나 잘하셨겠냐고 지금 다들 난리예요. 자 비장한 각으로 투벅투벅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제가 영화 보러 가는 건 비밀이에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지금 여러 패러디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호우와 강철비 주의보라고도 진짜 비 피해가 아무쪼록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호우 경보, 예, 호우 주의보입니다. 정말 다들 예 안전하게 잘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까 터질 때도 안 놀라시고 네. 강 강철비 2 간다 철 철석같이 믿고 오셔서 오. 관람하셔도 좋습니다. 비 네? 아니 아니 비 비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투! 투! 투벅투벅 걸어와서 보세요. 정우성!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입니다. 아, 정말. 투 생각났어요. 그만해요, 그만해. 자, 갑시다. To be continued. 좋다. 그러면 완성하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늘 짤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강. 강을 건너서라도 보러 오세요. 철. 철. 철길
건너서라도 보러 오세요. 비. 비를 뚫고라도 보러 오세요. 강철 B2 정상회담. 투. To be continued. 야, 이러면 오늘 이거 11시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겠는데 이거? 몇 개 더 나오겠는데 이거 레전드가 이거? 예. 자, 이렇게 감독님 괜찮으세요? 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정말 레전드급 사행시가 나왔습니다. 이 감동 영화에서 계속 to be continue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쉬운 마음은 7월 29일 극장에서 채우시길 바라면서 정우성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코로나19 시국이라서 굉장히 뭐 모두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또 일상에 대한 그 갈증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조금씩 되돌리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조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그리고 개인 방역에 조금 신경을 쓴다면은 이렇게 다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에 찾아오시는 분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요.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도원 씨. 예, 일단 이렇게 저희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시사회도 하고 또 VIP 시사회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마스크들 다 철저하게 다 쓰시고 소독 손 소독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광철 비투 많이 사랑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석 씨. 네, 오늘 시사회 하면서 사실 개봉할 때부터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실까. 근데 오늘 시사회 하면서 극장에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자리 채워주신 많은 관객분들 보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동 저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 네, 극장에 와서 함께 고민해봐 주시고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호석 감독님. 제가 하는 영화들은 항상 묘하게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이러저러한 시각 시선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이 항상 저희 영화는 대중영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영화로서 가져야 할 이제 장르영화로서의 미덕, 그 다음에 상업영화로서의 재미 다 가지고 있어 오니 용기 내셔서 생활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극장에 와주시길 감히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카카오 페이지 라이브 채팅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 아쉬워요. 모두 고생하셨어요. 가지마 아쉬워. 꼭 보러 갈게요. 너무 기대돼요 등등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더 크고 더 세고 더 재밌어졌습니다. 7월 29일 극장에서 계속해서 To Be Continue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강철비2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